안 마셔도 돼? 오미자차 아이스 이거였어? 지금 아이스 오미자차? 화장실 갈게. 못살게 그렸다고 하니까 되게 별로야? 아니 아니 예쁜데 별로구나. 무궁화 사오시잖아. 아니 무궁화를 어디서 사와? 여기 무궁화 팔아. 아 무궁화를 무슨 꽃이 있어 봐.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냥 여기서 산 거잖아. 아 이것도 예쁘잖아. 아, 별로야? 이 가서 바꿔 그러나? 바꿔봐 그러면. 바꿀 수 있어? 진짜? 응. 아깝잖아. 왜 이거 사왔어? 뭐 어떻게 그러냐? 너 힘들까봐 일부러 사온 건데. 9월 10일 날 내가 프로포즈를 준비하려고 했었어.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었는데 서연이가 많이 속상해하고 프로포즈를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도 많이 마음이 안 좋았었어. 그 서운하고 안 좋은 마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어. 우리 벌써 만난 지 내일이면 2년인데 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계절은 겪어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말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.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. 내가 서연이를 속상하게 한 일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일도 있었고 해외 근무로 인해 떨어져 지냈던 시간도 있었고 소홀하게 대했던 시간도 있었잖아. 근데 그걸 우리가 모두 이겨내서 결혼이라는 큰 인생의 시작점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잖아. 그치? 앞으로도 하나 돼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고 내가 서연이가 항상 의지할 수 있도록 든든하고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줄게. 항상 서연이의 꿈을 지원하고 응원하면서 사랑받는 남편이 되도록 할게.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남편이 될게.
지금까지 부족한 나를 믿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해줘서 너무 고마워. 우리를 축복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걸맞게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자.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과 일들에 휘말리지 않고 나와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, 서연아. 많이 많이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. 나랑 결혼해줄래? 기다렸었는데 아, 그거를 이제서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긴장이 되게 많이 됐었고요. 그다음에 많이 떨렸고 그다음에 좀 벅찬 감정도 있었고 네, 그랬어요. 네. 민아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도록 하자. 사랑해. 많이 많이. 네, 좋은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전혀 모르셨어요. 네. 그러니까 전 처음에 무궁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무궁화 손님 때문에 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무궁화로 싸우셔가지고 뭐지? 이러고 있었는데 손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왜 저러지? 이러고 있었는데 아예 몰랐었어요. 전혀 몰랐어요. 다들 얘기도 안 했고 생각도 아니 그리고 맨날 붙어 있어서 네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혀 아예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어요. 네, 그러니까 제가 프로포즈는 날짜 잡기 전에 해라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. 내가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결혼 안 한다고 프로포즈 안 하면 결혼 안 할 거라고 파혼할 거라고 막 이랬었거든요. 친구들이 동영상에서 자꾸 뭐 물건을 집어던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일 없고 말도 이제 예쁘게 예쁘게 하고 화 안 내고 잘 서로 맞춰가면서 잘 잡아봅시다.
그댄 사치 내겐 사치